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오늘 오전까지 환수하지 않으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청년 수당 된다 안 된다. 서울시와 복지부의 9개월간의 갈등 끝에 서울시는 결국 어제 청년 수당 지급을 강행했습니다. 시는 6,300여 명 지원자 가운데 3,00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이 중 약정서에 서명한 2,800여 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약정서엔 지원금은 서울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하며 참가자는 활동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해 월 1회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즉각 지급을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그분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선 그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저희의 검토 의견이고요.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의 환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청년수당 제도의 존폐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SBS 김종훈입니다.